이곳은 2024년 차세대 동포 대학생 모국 초청연수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차세대 동포 대학생 모국 초청연수는 차세대 동포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한 이번 연수는 7월과 8월 총 2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요. 전 세계 41개국에서 온 약 600여 명의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참가하였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단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릴 때 한강을 많이 나갔는데 한강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 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노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왔습니다. 8월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웠던 6박 7일간의 여정.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모국연수 참가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역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찾은 재외동포 대학생들은 책에서만 봤던 역사의 장면을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는데요.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 천안에 온 것도 처음이고 여기 독립기념관에 온 것도 처음이에요. 제가 스페인에서 한가락을 다니긴 했거든요. 이 역사를 많이 알려주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좀 디테일하고 조금 시각적으로 직접 보는 게 3.1운동 대해서 본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재밌고 좋습니다. 이번 역사 체험 프로그램에서 재외동포 대학생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한국의 역사와 힘들었던 과거를 조명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이 가능했던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선조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모국의 역사는 이제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재외동포 대학생들의 두 번째 역사 체험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 경주입니다. 경주에서의 첫 번째 밤, 첨성대와 월정교는 마치 별빛 아래 살아 숨쉬는 듯한 아름다움으로 빛났는데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첨성대는 야간 조명을 받아 그 신비로운 매력을 한껏 드러냈고 월정교는 황금빛 조명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빛나는 경주의 야경에 흠뻑 빠진 학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네, 경주 오늘 처음 와봤는데 일단 너무 이쁜 것 같고 불국사 간다고 듣긴 했거든요. 거기가 제일 일단 기대되는 것 같고 다음날 찾은 곳은 병훈 학생의 바람처럼 많은 학생들이 기대했던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지 불국사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불국사의 정교한 건축물은 마치 신라의 불교 문화가 살아 숨쉬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요. 석가탑과 다보탑의 섬세한 조각을 바라보며 학생들은 신라시대의 예술적 완성도와 불교 문화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챌린지 영상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도 만들었는데요. 자유로운 웃음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의 젊은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 재외동포 대학생들은 신라를 입다라는 주제로 특별한 패션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패션쇼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경연대회로 문무왕 박혁거세, 한지, 실크로드, 만파식적 등 신라의 다양한 역사적 요소들을 컨셉으로 한 화려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일단 이런 옷 입는 것도 처음이고요. 무대 앞에서 춤추는 것도 처음인데 1등 따서 기뻐요. 예, 렛츠고! 육전호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연 형식으로 진행된 패션쇼는 전통복장의 컨셉에 대한 표현, 그리고 무대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심사 기준이었는데요. 화려한 조명 아래 전통 복장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해석이 어우러졌고 학생들은 그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무대를 빛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그들의 퍼포먼스는 경주의 고요한 밤을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경주의 전통 의상을 즐긴 재외동포 대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교로 이동해 글로벌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댄스를 배워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K-POP 체험 시간은 전문 강사를 통해 직접 안무를 배우는 기회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처음 접하는 댄스 동작에 다소 어색하고 낯설어하던 학생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모습은 점점 진지하게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무국연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6박 7일 동안 함께한 정든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티셔츠에 남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서로의 티셔츠에 남긴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지구촌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줄 친구를 얻었다는 희망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 함께 모여 서로 응원하고 젊음의 에너지를 나누며 2024년 대학생 여름 모국연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2024년 차세대 동포 대학생 모국 초청연수는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쌓은 우정,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슴에 새긴 자부심이 동행할 것입니다. 대학생 모국연수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들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과 희망이 함께하길 바라봅니다.